예, 저는 아침 식사하면서 TV를 틀렸는데 그 한자 프로그램 방송을 하고 있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. 아마 공자에 관한 얘기든가 그래서 쥐게 듣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또 이제 우주 인력이란 방송이 또 이제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방송은 우리 자연적이고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얼른 방에 가가지고 필기 도구를 가져와서 적기 시작했으면 너무나 한번 들어서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또 다음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 태일주라는 방송이 또 이제 나왔어요. 태일주는 만사형통 태일주다. 한번 해봐라. 그걸 했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태울주라는 건그 감은 있어 감도 몰랐고 뭐 태울주 주문도 몰랐는데 태울주는 하늘에 구하듯이 또 아니면 제사 충문 읽듯이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읽어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장자이기 때문에 집에 제사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축도 충문도 이제 그 많이 들어온 터이고, 그래서 퇴근할 때 당시에 그 받아 적었던 태울주를 한번 읽어서 퇴근했습니다. 집에 한 15분 거리고 거리는 한 2.5에서 3km 됐는데 그 전에는 그 내가 그 마음의 울분이라든가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읽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해도 마음이 차크라 앉아가지고 진짜 이건 호수와 같이 아주 잔단하게 마음도 그렇게 가라앉았더래요. 그러니까 아직 입도도 안 하시고 정식으로 태울주를 배우지 않은 입도도 안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태울주를 한번 적고 그냥 읽어보신 거라는 거죠? 퇴근하면서 그때는 태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차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걸어서 내려가서 올라올 때 읽었거든요. 그런데 그 마음이 뭐 그렇게 뭐 바다 호수와 같이 잔잔할 수가 없어요. 파도이.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그 태일주에 대해서 그 맛을 윤상녀가 전했던 만사형통의 태일주에 체험을 했던 거죠. 그 윤상령이란 분이 지금 그 친구분이세요, 혹시? 그럼 이그 전에 이렇게 상담질이 이미 전하신 상태였나 봐요.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불교에 다녔었고 부녀교에 다녔었는데 책을 가져왔더라고요. 처음에는 돈 주고 샀죠. 두 번째 올 때는 또 다시 오지 말라는 뜻으로 그 책을 값을 안 줬어요. 받아놓고 외상을 해봤어요. 다음에 또 오니까 또 믿으라 이저 중산도로 하나님. 난 해기 되면 나 주머니 있지 나 절대 안 하겠다. 너나 믿어라. 아예 욕했어요. 조그만히 믿어도 다른 사람도 다 믿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. 난그 선배이기 때문에 그 훈계듯이 했어요. 그런데 또 다음에 와가지고 그 책을 전해주면서 나한테 헌 말이 했어요. 그때 당시에는 내가 윤상현한테 그 반발을 못 하겠더라고요.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살찌기도 하고 입원시켜가지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번 수행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은 좋지 않느냐. 그러는 거예요. 저는 그 수행이 불교를 다녔었지만은 스님이 참선해야 된다. 그러면 참선이요? 참선은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래도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참선해야 된다만 했어요. 그런데 그 윤상영이가 아이고 수행도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난그 말에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나그 생각이거든. 수행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태울주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이제 그 적기도 하고 또 이제 읽기도 해본 거죠. 그 당시는 읽으니까 어떤 것이 있냐게 되면은 그 전에는 제가 책을 윤상녀가 준 책을 아무리 보고 책장을 넘겨도 이해가 안 갔어요. 혹시 그때 받았던 책이 어떤 책이었나요? 다이제스트 계이베어 같았어요.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 계이베어. 계이베어. 그 이해도 안 갔고 책장도 넘기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태울주를 읽고 나서 책을 봤는데 책을 손에 뗄 수가 없어요. 눈에.
태열주를 이제 수행을 해보고 나서 책을 딱 잡으셨는데. 예, 예. 그런 마음이 경계, 그 평안 경계에 네. 의해서 했는데, 책을 뗄 수가 없고.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. 아. 예. 그 윤상리가 준 책을 다 읽었어요. 그래서 이제는 다른 책을 있으면은 좀 전해줘라. 전해줄 거 있으면은. 그때 당시에 도전하고 뭐 천지송공인 가져왔어요. 네. 그래서 그, 또 다음 일요일 날까지 그 유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인한테 자랑할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다 이겼어요, 그거다. 그 일주일 그 만에 도전을 다 이겼어요. 예, 예, 다 이겼죠. 그 천지송공. 예, 예. 아.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, 그 책을 읽는데. 아. 그렇게 내가 독서에 좀 취민 사람도 아닌데. 아. 예, 보자마자 그 빠져들어가지고요. 그럼 정말 밤낮 책을, 책만 붙잡고 예, 예, 도전을 예, 붙잡고 읽었겠네요. 예. 아, 근데 우리, 아. 그, 저, 직원들도, 아, 당신 뭐 합니까? 아, 나 이거 책을 했는데, 도저히 눈에 못 뜨겠다. 그래서 이게 줄기차게 책만 읽어.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마음에서 책도 다 읽고 해서 이제는, 네. 이제 도장에 이제 가게 됐죠. 그러면 지금, 네. 어쨌든 이 우주인련과 태울주를, 네. 예, 그, 알게 되셨는데, 네. 또 이렇게 직접 메모를 해 가면서, 네. 예, 정말 정성껏 집중해서 지금 시청을 하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, 근데 태울주를 처음 읽자마자, 이 가슴에 쌓여있던 어떤 덩어리, 울분, 예. 네, 이것이 풀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책을 또 읽게 되었고요. 예. 자, 그런데 이제 그럼 결정적으로 아, 내가 증산도 입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? 네, 그 태울주를 읽어서 태울주의 힘이 보이지 않게 예, 저 기운을 받았잖아요, 사장은. 네. 기운도 받고 또 이제 그 제가 그 지닌 그 당뇨병도 있고 아.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면은 치유가 될 수 있겠다. 아,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로구나.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. 네. 네. 또 당뇨가 있으셨는데 어떤 네. 그런 지금 태율주 체험사를 통해서 이제 확신이 생긴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당뇨가 있었으면 좀 많은 어떤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47kg까지 이제 나갔으니까 85kg에서 47kg까지 유지했으니까 참 남 보기도 부끄럽고, 그래서 제가 좋다는 약, 또 동의보감 책은 책대로 다 구입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도 그것이 낫질 않았어요. 좀 보태지, 좀 그 다 좋다는 것도 다 먹어보고 했는데도 네. 보탬이 없었어요. 그래서 운동은 해야 그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, 예, 우도봉에 오르면서 운동할 때는 운동봉에 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뭐 하느님이셔 뭐 용왕님이셔 또 생각나는 게 또 조상님이셔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애월하듯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 약이 좋은 약이 있으면은 저에게 예 어떻게 좀 전해 주십시오. 이제 날 방법이 있으면은 낫게끔 해 주십시오.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 그 계속 불렀어요. 올라갈 때마다. 네.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그 우도봉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. 네. 그런데 보통은 이제 상제님을 이제 그런 용어를 아직은 호칭을 잘 모르잖아요. 많은 분들이. 그러니까 네. 이제 보통 하느님을 찾는데 네.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조상님을 찾으셨단 말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게 함께 감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후정님. 네. 이 사람은 어렵게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참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데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. 우리 김영진 도세님께서 너무나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느님도 찾으시고 또 천지 신명님도 찾고 또 우도봉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용왕님도 찾으시고 또 가정에서는 조상님도 물론 또 찾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. 도진에 있는 상인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도전 7편 19장 자손에게 설령은 곧 하느님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.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의 1차 대상은 조상님이 되겠죠. 네,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도전 말씀을 보면은요. 4편 57장을 좀 보겠습니다. 네, 4편 57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.
기지신에게 치성을 올려야.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인이나 소인을 막론하고 공사 간의 일을 이루려면 터를 정하야 하나니 그러므로 기지신에게 치성을 올리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, 그 지방의 신은 곧 그 지방을 주관하는 기지신이 되고요. 또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용왕도 이제 기지신이 되겠죠. 네, 그런 이치로 김영진 도생님의 그 기도가 참으로 이렇게 유효한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방금 네, 조상 설령신과 이 기지신에 대한 이 성구 말씀을 함께 이제 읽어주셨는데요. 포도님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도문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수행을 참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 이게 그 텔줄 읽으니까 제가 그 당뇨병의 그 특징이 저의 특징은 이 점액질이 막 이제 손이 찐다 그래요. 이렇게 얘기 되면. 바짝바짝 붙이고 또 어떨 때는 입술도 붙고 그래서 상처나기도 하고 입술 붙어가지고 그래서 태울 줄 읽으니까 그게 보실보실 거리면서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태울 줄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. 저는. 예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태울 줄을 읽으면서 그거를 지으면은 다 씻어내고 피부마다 그래서 피부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 내 자체에서 알게 되잖아요. 내가 내 자신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. 점액질 이야기는 사실 저는 많이 이렇게 못 들어봐서 네.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. 네. 또 이 눈이 또 많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제가 눈이 그 당뇨로 해서 처음 오는 게 예, 발끝하고 눈이 신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저 다가온다고 들기만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입도 전에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눈이 좀 침침하는 현상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첫날 도장에 방문할 때 그 수행을 했는데 그대로 수행을 집에 갔는데 막 눈에서 이제 그 엄청난 열이 쏟아졌어요. 여기서 할 때는 몰랐었는데. 아 집에 네. 가시고 나니까요? 딱 도착하니까. 그래서 이상하다. 그래서 이제 그 안과에 가볼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 안과에 갔더니 그 의사 그 박사님이 얘기가 아 천만다행입니다. 검은 눈동자를 그 했으면은 실명됐는데 그 피출기가 검은 눈동자를 벗어갔더나 벗어났다 이거요. 아 그러면 눈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눈에 핏줄이 뭐 터지신 거예요? 예예 핏줄이 터졌는데. 예, 그 실명이 이제 검은 동자를 하게 되면 실명될 것이고 됐었는데 그걸 실명되는 그 선을 피해나갔다 그럽니다. 다행히도 분명히 이 태일주 기운을 통해서 어떤 그 안 좋은 기운들이 이 탁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눈이 뜨거웠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실핏줄이 터졌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검은 눈동자를 피해서 예예 예. 그럼 그 뒤로는 이제 괜찮으셨던 거예요? 그래서 그 한 5년 전에 5년 전에 걱정이 돼서 그 서울 김안과에 찾아갔습니다. 뭐 네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잘한다 하길래 찾아갔는데 거기서 모든 검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 당신은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 진전이 되다가 눈에 합병증이 진전이 되다가 멈췄다는 겁니다. 멈췄다고. 아,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합병증이 더 이상 진전되지 합병증이 않고 합병증이 진전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. 그래서 야 이게 이것도 바로 이게 상제님이 그 진리 속에 예, 말씀처럼 태울주 기운이 내가 안 했으면은 자 실명된 인간으로 살았을 건데 이것도 하나의 태울주의 덕이 아닌가 네. 아,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. 오늘 첫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태울주로 시작해서 오늘 태울주로. 아마 이 태울주가 얼마나 위대한 주문인지를 아마 지금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. 네, 정말 그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예, 이 자리까지 오신 네, 그 사연이 참 감동적인데요.